왜 들어오지 않고선? 아무리 생각해봐도 퍼즐이 안 맞춰져서 왔어. 어제 우연히 그 술집에서 날 본 거 맞아? 어. 원래 우리 자주 가던 단골집이잖아. 나도 기분이 울적해서 거기 갔다가 오빠가 술이 많이 취해 있는 걸 봤어. 예전에도 한번 그래서 집에 데려다 줬었잖아. 그럼 태희한테 전화라든지 집에 데려다 줬어야지. 왜 호텔로 데려간 거야?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구나. 오빠가 집에 가기 싫다고 했잖아. 믿든 안 믿든 사실이야. 설마 지금 집에 안 데려다 줬다고 나한테 따지러 온 거야? 어제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거지. 그치? 왜 없었다고 생각해? 오빠가 그렇게 믿고 싶은가 보지? 강민주, 말했잖아. 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너랑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을 리가 없어. 오빠가 우긴다고 있었던 일이 없었던 걸로 되진 않아. 내가 책임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 나도 여자야.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말도 안 돼.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빠가 어떻게 장미수를 두고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나도 미치겠다. 일이 왜 이렇게 꼬인 건지. 조심했어야지. 민주가 항상 오빠한테 마음 있는 거 알면서. 근데 내 느낌엔 분명 아무 일도 없었어. 민주가 그랬대잖아. 근데도 오빠가 아니라고 하면 너무 비겁한 거지. 정말 오빠한테 실망이야. 내가 찾아와서 불편한 건 아니지? 불편한 건 아닌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댁에 가서 통보를 해버려서.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믿어주시고 예뻐해 주셨는데. 이해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태자를 단념시키려고 했다는 거. 저 때문에 그렇게 사퇴까지 하시고 정말 별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야. 그건 조금 더 미안해할 필요 없어. 쉬고 싶던 차에 핑계대고 그만둔 거야. 태자가 넋이 나간 사람 같아. 꼬박꼬박 회사도 가고 지 할 일 하는데도 뭔가 불안해 보여.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일 소중한 걸 잃었는 뒤 어떻게 괜찮겠냐? 부담 주려고 온 건 아니야. 강요할 생각도 없고. 하지만 한 번 더 잘 생각해봐.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할아버지, 전 이미 마음 정했어요. 내 앞에서까지 마음 감출 필요 없어. 너와 태자 둘 다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만 생각해. 더 늦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응? 뭐 하고 계세요? 어, 깜짝. 아, 하라 씨. 아, 제가 몇 번이나 옷감 아까 망설이다고 왔는데요. 그날은 집사람이 크게 오해를 한 것 같더라고. 그 상황만 보면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짜고짜 제 머리채까지 잡으신 건 진짜 너무하셨어요. 근데 선생님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셨길래 그렇게까지 행동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동안 점잖고 순수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망했어요. 아니 설마 제가 상습적으로 바람이나 피는 그런 사람이라 말입니까? 저는 바람에 바짝도 몰라요. 우리 집사람한테 질려가지고 여자라면 치가 떨리는데 무슨 여자는. 아유. 그럼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는요 제 아지트고 안식처예요. 아라씨가 제 노래 좋아하고 제 고민에 상담도 잘해주고 하니까 전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했었다고요. 근데 저를 그렇게 오해를 하신다면 이제는 여 다시는 못 오겠네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요, 죄송했어요. 아, 이왕 이렇게 오신 거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아, 아닙니다. 됐습니다. 뭐 사과하러 온 거니까 사과 끝났으면 가야죠. 아, 이렇게 가시면 제가 찜찜하잖아요. 마시고 가세요. 저기 집사람 거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욱해서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오해도 풀었으니까 노래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뭐야? 아니 무슨 낯짝 그런 겁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 다 풀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내가 알아맞혀 봐요? 분명히 아내 앞에서는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아라 씨가 꼬리 쳤을 거라고 했을 거고, 아라 씨한테는 와이프가 극성이다, 치가 떨린다, 아라 씨는 소울메이트다 뭐 그랬겠죠. 바람피는 유부남들의 전형적인 레파토리. 아, 왜 자꾸 바람이라 캐요? 딱 그렇게 했구만. 빨리 나오세요. 아니 전 바람에 바짝도 몰라. 무슨 바람에 바짝도 몰라. 아, 필요 없는 소리. 아니, 아니, 아니 빨리 가시라고. 아니, 빨리 가세요. 아라 씨 저 잘했죠? 당신도 일로 와서 좀 앉아봐. 뭔데? 민주가 그저께 진짜로 태재랑 같이 있었던 것 같아. 설마 둘이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겠지? 아니 뭐 그것까지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희망의 불씨가 생겼으니까 노선을 갈아타야 돼. 그렇게들 알고 행동거지 조심들 해. 재정씨 좀 돌아오나 했더만 와 또 엉뚱한 소리고. 민주는 지금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야. 태자를 붙일 게 아니고. 내가 붙이려는 게 아니라 둘이서 하룻밤을 지냈다잖아. 태자가 책임질 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태자가 그럴 나가 아닌데. 술까지 마셨다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확신을 해? 만약에 둘이 무슨 일이 있었으면 병원 갈 사람 황태자네. 장미 씨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난 결혼 파토나고도 몇 개월 동안 손 한 번 안 봤는데. 순정파인지 혼자 다 하더니 그놈이 나쁜 놈이네. 너 이거 핑계로 또 장미한테 찾아가기만 해봐. 그땐 나 혀깨 물고 죽어버릴 거니까 어떻게 해볼 생각도 하지 말어. 대체 남자들은 왜 그래? 정말 실망이야. 난 태자 오빠랑 장미 씨가 잘 되길 바랬어. 헤어져 있긴 해도 장미 씨랑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위로도 해줬어. 근데 어떻게 태자 오빠가. 아니 태자가 뭘 어떻게 했는데 이래.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어떻게 민주랑 잠을 잘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되냐고. 장미 씨 없으면 죽을 것처럼 굴더니. 아니 네가 뭘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민주랑 둘이 하는 얘기 들었어. 이건 두 여자한테 다 못할 짓이야. 이렇게 되면 정말 장미 씨한테 돌아가기 힘들어지잖아. 술 좀 마셨더니 출출해서요. 영어 끝났지만 떡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건 다 폐기됐으니까 제가 금방 만들어드릴게요. 제가 민폐를 끼치네요. 특별 손님이시잖아요. 잠깐만 매장에서 기다리세요. 와플보다 맛있는 즉석떡 나왔습니다. 오늘은 떡 개발 잘 됐어요? 그냥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손님들한테 시식 부탁하면서 피드백 받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다음 메뉴가 뭘로 정해질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이것저것 연구는 해보는데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모된 둘이었는데 지금은 혼자라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예전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좋아 보여요. 태자랑 아프게 헤어지고 전 남편까지 찾아가 힘들게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사실 힘든데 안간 힘 쓰고 있는 거예요. 태자 씨는 잘 지내죠? 부장님이 잘 좀 챙겨주세요. 소용찜기로 즉석에서 만드니까 확실히 더 맛있네요. 아침에 모닝커피랑 해서 같이 팔고 있는데 직장인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네, 아버지한테 보너스 좀 많이 달라고 하세요.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는데요. 부장님 고맙습니다. 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태자 씨 생각이 많이 나서 많이 허전하고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마침 부장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한결 기분이 좋아요. 오늘 장미 만나고 왔다. 할아버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무 축 처져 있지 마라. 고마워 할아버지. 뭐 다른 고민이라도 있는 거냐? 아니야. 이건 할아버지한테 말할 가치도 없는 거야. 난 절대 아니니까. 올라갈게. 정말 사람 질리게 하는 데 뭐 있군요. 많이 고민하고 온 거예요. 저번에 술 많이 먹어서 술주정으로 알았을 것 같고 얼마 전엔 가족들이 있어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술주정이든 맨정신이든 그쪽이랑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어요. 나도 이번 일 겪고 나서 우리 가족들한테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장미 씨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했고요. 내가 잘할게요. 태자랑 헤어지게 된 것도 내가 원인 제공을 한 거니까 책임감 느껴요. 당장 내 눈앞에 사라져! 태자한테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면 태자 버려요. 태자 장미 씨한테 몹쓸 짓 했어요. 그 입 다물지 못해? 어디 그 더러운 입으로 태자 씨 얘기를 해?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가슴 아픈데 태자 민주랑 호텔에서 하룻밤 같이 지냈어요. 뭐라고요? 같이 잤다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해도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거지. 말했잖아. 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절대 그랬을 리는 없어. 내가 어떻게 너를 두고. 말도 안 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러다가 정말 틀어져 버릴까 봐 두렵고 불안해. 우린 이미 끝난 사이야. 난 끝낸 적 없어. 매일매일 널 기다려왔고 하루도 네 생각 안 한 적 없어. 매일매일 날 기다리면서 생각했다고? 그래. 기다리지 마. 무슨 염치로 날 기다리니? 왜 그렇게 쌀쌀맞게 말을 해. 물론 날 일부러 떼어내려고 그러는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 얼굴 보기 그렇게 당당하니? 조금 더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냐고.
매일 날 기다렸던 사람이 왜 민주 씨랑 하룻밤을 지낸 건데? 백장미. 내 입으로 이런 치욕적인 얘기하는 거 너무 잔인해. 그건 오해야. 솔직히 그날이 술이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나. 그치만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어. 내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 기억이 안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한 건데? 난 그것도 모르고 밤새 여기서 기다린 줄 알고 얼마나 많이 미안하고 마음 아파했는데. 더 이상 어떤 구차한 변명도 핑계도 듣고 싶지 않아. 따라오지 마. 너 방금 장미 씨 만난 거야? 어머. 이제 장미 씨 찾아오지 마라. 형. 애써서 하루하루 이 악물고 버티는 사람을 왜 힘들게 해? 형까지 나한테 이러지 마. 난 그래도 미칠 것 같으니까. 네가 이러는 거 강민철 씨가 와서 괴롭히는 거랑 뭐가 달라? 민주랑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장미 씨 흔들지 말라고. 장미 씨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형이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형이야말로 지금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했지. 사랑하면 울리지 말라고. 더 이상 장미 씨 울리는 거 지켜보지 않겠어. 네가 나한테 장미 씨 맡긴다고 했던 부탁 지금 이 순간부터 거절이야. 이제부터 내가 스스로 장미 씨를 맡을 거니까. 지금 그 말은 설마 형. 그래, 나 장미 씨 좋아해.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아니, 정확히 들은 거야. 나 장미 씨 좋아해. 이제 내가 지킬 거라고.